안녕하세요. 로니 어드벤처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LA 남쪽 샌클레멘테 피어까지 기차를 타고 다녀왔는데요.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기차를 타고 북쪽 벤츄라까지 다녀왔습니다. 샌클레멘테를 갔을 때는 메트롤링크 열차를 이용했지만 벤츄라 피어를 갈 때는 엠트랙의 패시픽 서프라이너를 이용했습니다. 코드쉐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메트로링크의 10불짜리 위켄패스로 하루 동안 지정된 구간에서 엠트랙 열차를 탈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이스트 주차장과 웨스트 주차장이 있는데요. 올데이 주차 비용은 이스트가 8불, 웨스트가 16불이어서 저희는 당연히 이스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였습니다. 역에 들어오니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위켄패스를 구매하려면 엠트랙이 아닌 메트롤링크 키오스크로 가셔야 합니다. 도착지를 입력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있는 위켄패스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1930년대에 세워진 역사 깊고 아름다운 건축물이지만 시간상 둘러보지 못해 조금 아쉬웠습니다. 되게 더러운데? 타자마자 티켓 검사를 하네요. 괜찮아? 엠트랙의 패시픽 서프라이너는 샌디에고에서 샌 루이스 오비스포까지 이동하는데요. 위켄 패스는 LA 유니언역에서 벤처라 피어까지만 유효합니다. 그 이상 가려면 예를 들어 산타바바라까지 가려면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열차 내부를 구경해 볼까요? 장거리용 열차답게 카페가 있습니다. 1층에 있는 카페에는 손님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도 있고, 판매 품목도 음료수, 요거트, 페이스트리, 라면, 칩등 다양한 주전부리가 있었습니다. 커피, 물, 칩 같은 것들이 이불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열차 곳곳에 세니타이저가 비치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화장실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급한 용무가 아니면 훨씬 넓은 1층 화장실을 추천합니다. 장거리 이동용 열차여서 그런지 좌석 위에 조명도 있고 핸드폰이나 랩탑을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도 있으며 의자도 꽤 뒤로 젖혀져서 편하게 갈수 있었습니다. 큰 짐을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도 있습니다. 나주스트리딩 지나가고 있어? 벤츄라 피어까지 총 이동시간은 2시간 정도. 창밖의 풍경은 처음 30분 정도는 그냥 빈들된 공장지대, 홈레스 텐트 등 별로 볼게 없지만 외곽으로 나가면서 붉은 사암바위와 구릉지, 넓은 농경지를 지나기 때문에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길고 긴 터널도 통과합니다. 먹을 거 주나 안 주나 쳐다보고 있잖아. 새가 아니라. 저 다른 데가. 금강산도 식후경. 오늘 점심은 이 식당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다운타운 쪽으로 걸어가면 식당이 많이 있는데요. 피어에서 느긋하게 즐기며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이 식당은 들어오면서 주문과 동시에 결제를 하고 번호판을 받은 후 원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번호가 불릴 때 음식을 가져오는 손님이 다 하는 시스템입니다. 흐린 오전이지만 식당 안에서 피어를 바라보며 앉아 있으니 나름 운치 있고 좋았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음식은 치킨 스트립, 피쉬 앤 칩스, 그리고 시푸드 파스타였는데요. 치킨 스트립과 피쉬 앤 칩스는 예상했던 익숙한 맛이었고, 시푸드 파스타는 맛있었지만 양이 많아 느끼해지기 시작해서 콜슬로를 따로 주문하여 먹었습니다. 참고로 소다는 무한리필입니다. 식사 후 소화도 시킬 겸 잠깐 피어를 걸었는데요. 벤츄라 피어가 1995년도까지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긴 피어였다고 합니다. 낚시로도 꽤 유명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기차 시간이 약 1시간 남아서 저희는 바퀴 4개 달린 서리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가격은 1시간에 30불. 어차. 아, 다리가 안다. 다리가 겨우다. 저 이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건가, 이거는? 응. 그러면 그 핸들만 되는 거야? 응. 너무 편하지? 언덕이 너무 심한데? 중로동인데? 응. 일반 자전거보다 힘들어서 깜짝 놀랐지만 내리막길에서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1시간도 못 채우고 반납하러 갑니다. 네네. 힘들어서 또 타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번에도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기차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